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. 오늘도 구독자 집구경을 왔습니다. 미호님 안녕하세요. 네. 그리고 리어님 안녕하세요. 리어요 안녕하세요. 오늘 그래도 구독자님 보는데 얼굴 상태 왜 이래? 그렇지, 그거 꾸미고 나올 차례였어. 그래. 그리고 오늘 저희 집구경을 시켜줄 리아님. 아, 하가 아니고 아님. 안녕하세요. 집을 오늘 꾸미기도 해요. 리아. 리 말고요. 리아님. 안녕하세요. 잉여맨. 리아님 집은 어떤 느낌일까? 오. 어? 백만장자 저택이잖아. 그러게. 여기에 친절하게 키친, 주방이고요. 도넛도 먹을 수 있고. 맛있다. 아니, 배스 소환해서. 맛있다. 어, 뭐 펫 먹이도 먹이고 하는 거야? 야. 에? 아니, 이 정도는 할 수 있죠, 손님인데. 강아지 사료까지 먹인다고? 놀러 와서. 좋다, 이쁘네요. 들어가 볼까요? 똑똑똑. 어? 아, 이거 손님들 펫을 위한 공간인 것 같죠? 목욕도 시키고. 어? 펫도 근데 와, 노트북도 있어요? 제 펫은 똑똑해서 노트북을 벌써 다룰 수 있죠. 와, 야, 이거 펫이 어이구 로블록스도 하네. 오. 여긴 제가 목욕하면서 게임을 하고 싶어서. 그냥 나면 어떡하죠? 와, 여기 변기 앞에 또 텔레비전도 있어요. 심심할 틈이 없겠어. 이 화장실은 오 좋네요. 야, 여기 오. 여기 뭐야? 뭐야, 이거 점프맵 아니야? 점프맵이다. 와, 점프맵 스타트. 흡. 와, 어려운데? 자, 해서 우 됐다. 오 흡. 자, 아, 까비 될 뻔했는데. A few moments later. 실패. 어, 집주인분은 깨고 계신다. 역시 집주인분은 남다르시다. 남다르시네. 잘하신다. 그리고 여기에 모닥불도 있고. 간단하게 차 한잔 하자 우리. 따르자 따르자 따르자. 차 한잔 할 수 있고. 우롱차 한잔 할래요. 우롱차 한잔 할래요. 오. 이건 뭐죠? 이게 물음표가 두 개가 있어요. 제 친구들이 많이 고통받은 경우입니다. 어, 문이 열렸어요. 갑자기? 뭐야? 뭐야? 아니, 집에 무덤이 있어? 리아 이거 잠깐만. 여기 누울 수도 있어? 어? 친구들이 많이 고통받은 장소라고요? 친구들을 어? 여기다가 어떻게 한 거야? 여맨님 이쪽 올라봐요! 야, 이거 고문장 누나! 고문하는 다이라고 써져 있는데? 여기 고문장소 아니에요? 의자에 앉게 해서 매달매달 한 다음에 여기 며칠 수 있던 친구들이 왔다 가셨습니다. 어, 여기 리아도 왔다 갈 것 같은데? 리아야! 와! 왜? 여기가 가장 고통스럽다고? 여기가 뭐죠? 들어가 봐요. 앉아 볼까요? 뭐야? 으아! 들어오지 마! 오! 절대 나갈 수 없는 큐브 공간 같은 거야. 들어오지 말라니까. 구독. 오? 오. 베이비랑 펫이 지낼 수 있는. 와. 오. 깔끔한데요? 여기 이렇게. 오, 이런 거 너무 좋다. 오. 내 펫도 한번 눕혀봐야겠다. 나 요즘에 아끼는 기린을 한번 자.. 어? 내 자린데. 쉐도우 드래곤이 탐한다. 그래서 펫을 키우는 공간인가봐요? 자, 그리고 여긴 비라고 써있는데요. 비 뭐죠? 우와! 우와, 귀여워! 우와, 이거 너무 센스 좋다. 이거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곳이구나. 오, 꿀벌집이다. 오, 너무 귀여운데 이거?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? 진짜? 벌집이야, 벌집. 벌집. 여기에 또 침대가 있고. 오, 너무 귀여워. 그쵸? 네.
너무 좋아요. 이건 스크린샷 값이야. 찰칵. 오, 이분이 꿀벌을 또 키우시네. 네온 꿀벌. 우와. 벽돌로 만든 거예요. 그렇군요. 스크린샷 한번 찍어야겠다. 스크린샷 찰칵. 너무 잘 지었고. 자, 여기는 뭐죠? 와, 여기 너무 재밌게 생겼어. 와, 이분 너무 귀엽게 잘 찍는다. 아기자기하게. 여기가 제 방이에요. 와, 와, 너무 잘 지었는데? 이 수납하는. 보수다. 오, 수납하는 공간이. 오, 꽉꽉 찬 느낌이라서 너무 좋다. 컴퓨터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. 오. 위에 올라가면은 침대도 있고요. 노트북도 항상 있어. 어디 가든 컴퓨터가 있어요. 와, 여기 대포 아까 그 공간이네. 한번 타볼까? 어? 탄다면서 왜 나? 어디로 가죠? 그러면? 여기 공간이 있나요? 네, 그냥 초록색 여기요. 아! 와! 니아도 온다.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이 집주인분이 저한테만 알려주셨는데 여기에 비밀 공간이 있다고 해요. 오? 여기 여기 이 방 안에요? 찾아보세요 한번. 여기에 있어요. 제가 보기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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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. 여기에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. 자, 빨리빨리 가세요. 어허. 뭐야, 와,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거네 매달려서? 아, 어? 오? 와, 여기 성이 있어. 와, 집 맨 위에는 성이 있네요. 우와.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엽다. 잘 만들었다. 야. 오, 와. 이분 진짜 근데 깔끔하게 잘 짓네. 진짜 이 구독자님 저보다 솔직히 한참 어리실 거란 말이죠. 근데 이런 건축 센스, 어디서 나오는 걸까? 너무 잘 지었어요. 진짜 커서 건축가 되는 거 아니야? 저 친구? 인테리어 이런 거 너무 잘 짓는다. 따봉. 와, 이거 봐봐. 이거 뭐야? 우와. 이거 원래 있는 아이템인가요? 아, 이번에 나온 아이템. 와, 너무 귀엽다. 이 고양이 뭐야? 이번에 새로 나온. 야옹. 야옹. 너무 귀엽다. 좋아요. 리아님, 집 너무 잘 봤습니다. 아이, 뭐 별 말씀을요. 네? 리아님이에요. 리아님. 당신 말고요. 만드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? 궁금하네요. 꽤 걸렸을 것 같거든?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. 이 집을 샀을 때가 재작년 크리스마스예요. 아, 2년 정도 걸렸네. 아, 그렇군요. 어쨌든 너무 잘 봤고요. 2019년도에부터 지어가지고 꾸준히 만들었다고 합니다. 자, 리아님 집 잘 봤습니다. 자,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리아님 집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해주시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.